이렇게 된 오케스트라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이 22명, 비올라가 10명, 첼로 8명, 콘트라베이스 4명, 플룻, 오보, 클라바순이 둘씩 다 있고 홀은 트럼펫, 트럼본, 튜바까지 전부 다 개수대로 다 있었거든요. 이반 편성이 됐었어요. 근데 삼육대학교 그때는 그렇게 안 됐어요. 이반 편성이.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반주로 몇이라도 공연 해보고 한창 제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 음악을 이야기하려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려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다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목회 나와서 별로 한 일은 없어요. 예전에 그 100주년이었던가 그게 우리 교단 100주년이었고 네. 찬미가를 반토막 낼 때가 있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출판사하고 도움을 드려서 악보 작업을 좀 했었고 이번에 이제 찬미가 개편할 때 악보 작업을 제가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들에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요청이 있으면 제가 음악에 대한 강의를 좀 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마귀는 말입니다. 참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마귀가 가진 주특기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걸 저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매우 좋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가정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고통당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축복이 되라고 주셨어요.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한 여학생이 그럽니다. 저는 시집을 안 갈 거예요. 야,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는데 하나는 노인이 빨리 죽겠다는 것이고 장사꾼이 미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는 것이다. 얘가 정색을 딱 하더니 우리 부모님처럼 놔놓고 책임도 못 지고 그럴 바에는 나는 애 낳는 일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자라면서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돼서 느꼈던 그 소외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요즘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들이 거의 막 으악으악 소리를 지릅니다. 뉴스 보면 겁나요.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안식일도 축복이죠. 그 안식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일일이 열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음악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토벤의 그 문명교향곡은 자살 방지용 음악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학교 교사로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심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중부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보니까 딸아이도 멀쩡하고 저희 집사람도 멀쩡하고 뭐 저는 이마에 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 좀 살점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차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쫙 밀려갔거든요. 3살짜리 우리 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부, 근육, 인대, 힘줄 다 나가고 관절도 없어졌어요. 생장점 없어지고 그 딱 보니까 뼈가 이게 두 줄 있잖아요. 하나는 요 줄 모다 말았고 하나는 한 반 줄만 있고 없어요. 다 보여요 그냥. 참
소문이 났죠. 그때 이제 병원에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팔을 자르라 그랬었어요. 이제 간신히 8,000원. 이 드레싱을 할 때마다 이걸 펼쳐놓으면 이게 다 봉풍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소독약 넣고 해갖고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얘가 그때 잘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작은 꽃이 빵끝 피었네 주돌 보시네. 그 노래를 부르면 얘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통을 참아요. 저는 이 노래만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애가 그걸 얼마나 잘 참았는지 몰라요. 애를 미국에 보내놨는데 미국이라는 동네가 그때는 우리 한국하고 달랐어요.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육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다 핏줄까지 옮기는 거예요. 실핏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핏줄 속에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서 갖다가 옮겨서 심어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첫 수술을 10시간을 했어요. 수술 들어갔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나왔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런 수술을 걔가 6번을 했어요. 딸아이하고 둘이 지냈는데 돌겠어요. 맨 처음에는 확 죽어버리고 싶다가도 우리 딸아이가 생각이 나면 보이면 그러지 말아야지. 진정으로. 근데 어느 순간 딸아이가 눈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문 열고 저승으로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때 내가 생각난 것은 내가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지막 희망이 뭐였는다면 운명교향곡이었습니다. 운명교향곡을 들으면 제1주제가 나옵니다. 제1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빰빰빰빰. 그건 이 그 뭐랄까 운명의 신이 와서 너 이제 갈 때 됐다 하고 두들기는 노크 소리랍니다. 그거 들으면요 죽고 싶은 사람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주 공감이 됩니다. 빰빰빰빰 죽자. 빰빰빰빰 그래 죽자. 너무 마음이 탁 맞아요. 근데 1주제만 나오느냐 그 다음에 2주제가 나옵니다. 이 주제가 호르니 이제 불면서 나오죠.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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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제1주제가 또 나옵니다. 주제 재현부가 나와요. 주제 제시부, 그 다음에 주제 재현부가 나옵니다. 빰빰빰빰빰. 어, 그래, 죽어야지. 바바바바, 뭐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긴장 이완 하다가 나중에 4학장 가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그때 그 음악을 통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음악을 주셨는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뭘로 바꾸느냐?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방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과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봅시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기분이 좀 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애완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야, 너 날 찬송하는 노래 불러.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계속해, 계속해. 뭐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성격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직히 이야기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간의 협박을 썼습니다. 명령형을 써요.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요즘은 이상구 박사님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상구 박사님이 어떻게 재림교인이 됐는가? 이분이 알러지 의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알러지 의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병이 났어요. 누가 성경책을 주는데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꼭 신화 같아.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레위기 재미없죠? 근데 거기서 이 양반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거다. 날 줘라. 나한테 나 태워라. 내가 그 냄새 좋아한다. 한 것들이 뭔 줄 아세요? 기름입니다. 그 양반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알았다. 왜? 우리 몸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거라 하시더라고요. 피도 자기 거라고 하시고 기름도 자기 거라고 하시고 그래서 몸에 해로운 건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사람들에게는 뭐만 주냐면 우리가 먹어서 몸에 이로울 것만 주시는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뭘 생각했는가 자기 어렸을 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닭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목을 꼭 드시더래요. 닭모가지. 그래서 왜 할머니는 닭모가지 먹어? 닭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모가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일 어른인 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리 먹고 날개 먹어.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는 빨리 어른이 돼서 닭모가지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나중에 그가 닭모가지를 먹어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늘 돌아다니니까 청개구리 같이 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니 계속 뭐 해라? 찬송해라.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강제로라도. 제가 이번에 그 어떤 아 그 장막궁에 갔다가 그 뭡니까 웃음 치료하시는 분이 왔어요. 거기 이제 웃음 치료에 참석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나왔어요.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세 때문에 약을 이만큼씩 먹었대요. 먹어도 낫지 않는데 몇십 년 됐어요. 웃음 치료를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하루에 2시간씩 웃었대요. 아 이렇게 2시간씩 집에서 눈치 보여서 화장실 가서 웃었대요.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웃음 치료 하루에 혼자서 2시간씩 웃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양반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뭐가 됐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니까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시켜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악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교회 증언 1번 아까 우리 한모 씨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음악은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다. 음악이 우상 맞습니까? 대답하기 참 힘들지요. 근데 그것이 왜 우상인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우상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 율법 중에 진짜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 10개의 조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개가 되입니다. 그죠?
어느 계명이 깁니까? 예? 둘째하고 넷째가 깁니다. 내용이 길다는 얘기는 뭘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긴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의 계명이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넷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안식일 계명인데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해 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거기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출애굽기 20장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죠. 거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지요? 부모님께 생일날 되면 본인 생일이 되면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받습니까? 생일 선물을 드립니까? 우리 다 받죠? 사실 엉터리예요. 부모님한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고 드려야죠. 날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내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둘째 계명은 뭘까요? 둘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계명입니다. 자, 한모시하고 나하고 악수를 하고 예를 들어 친구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 친구야. 근데 그 다음날부터 대판 싸우는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이 친구, 내가 요즘 빚이 좀 적거든. 한 2억만 줘라. 근데 원래 친구끼리는 갚을 뭐 돌려받을 생각 안 하는 거야. 뭐 이러면 이게 친구입니까? 연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둘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의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단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땅 아래 뭐 땅 위에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뭐 쭉 나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5절 하단에 보면 계명을 범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계명을 준수한 자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속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축복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계명이 바로 어디라고요? 둘째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넷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각도냐?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믿음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은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상 숭배자가 누굴까요? 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자 그러면 우리 바깥에 다른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무당. 제가 동해에 근무할 때 그 동네에 동해 36 출신의 무당이 있었어요. 남자 무당. 제가 그 사람을 선교하다가 다른 교회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 선교하느라고 제가 가가지고 같이 장구도 치고 참 한참 놀아줬어요. 맨 처음엔 자기 얘기 한참 하더니 그 다음엔 이제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교회 나올 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들을 차례가 됐는데 제가 전부는 왔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우상 숭배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둘째 계명을 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우리가 선교에서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너 둘째 계명 범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아직 하나님과 뭐가 안 맺어졌으니까. 관계가 안 맺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둘째 계명은 범했느냐 지켰느냐 하는 문제가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더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우상이란 뭡니까? 우리가 둘째 계명을 통해서 보면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무형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영적 간음에 해당합니다. 간음, 질투를 유발합니까 안 합니까? 유발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침을 자꾸 흘리고 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집사람 손톱이 길어집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주먹에 힘이 가야지. 질투하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은 뭘까요?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요, 생각에서 출발해서 몸에서 짓는 죄를 간음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리가 돼요. 생각에서 출발해서 몸에게 짓는 죄.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아내나 뭐 물건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죠? 생각 없이 되는 거죠. 그럼 몸에게 짓는 죄라는 건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이 핸드폰이 참 좋아 보이네요. 제 거보다 좋아요. 제가 이걸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모 씨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도둑질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언제?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딱 꺼내면서 여 봐요, 도둑질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럴까? 나 이거 지나가다 주신 거야. 지나가다 주신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몸 밖에 있으니까. 그렇잖아. 나 주신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주인 찾아주려고 그랬던 거야. 둘러댈 수 있을까요?
둘러댈 수 있어요. 왜? 내 몸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음행이라는 죄는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죄는 매우 중요한 죄입니다. 그러면 이 간음과 우상 숭배는 어떨까요? 자, 간음이라는 건 봅시다. 법적인 몸은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담은 몸은 가정 밖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법적인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담긴 몸은 어디에?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이게 영적 간음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한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한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어디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고요? 오늘 우리를 위한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교회 직원 1권 18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모씨를 불러요. 부르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우상을 버리나 버리지 않나 시험을 하십니다. 실제적인 예를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좀 뒤에 얘기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이 누굽니까? 모르드개. 모르드개가 뭔 짓을 했지요? 장군 누가 있습니까? 예? 하만. 하만에게 절을 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지기로 있으면서 장군이 지나가면 절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죠. 근데 안 해갖고 유대민족이 몽땅 죽을 뻔했어요. 하만이 미련합니까? 똑똑합니까? 왜 똑똑해요? 아, 하만이 장군하는 거고 모르드개는 지금 문지기인데 문지기가 장군한테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몽땅 죽게 생겼어요. 미련한 짓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장군들은 몸에다 자기의 섬기는 신을 군신으로 새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인가 하면 그 사람이 모시고 다니는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랬어요. 물을 마실래도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샘물조차도 뭔가 하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물 뜨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절하는 게 돼요. 이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내 백성이 될래? 그럼 거기서 떠나. 너 거기서 지금 수세식 화장실에서 또 아주 좋은 데서 잘 살았지? 이제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하나 우상을 버리나?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을 딱 부르신 다음에 뭐부터 하게 하는가? 우상부터 다 뭐하라 그래요? 다 때려 부수라 그래요. 낮에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가서 했죠. 그래도 어쨌든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출애굽 당시 열 재앙. 이것은요, 애굽 땅에 있는 신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설 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들은 지금 계속 뭐하니까 노예로 살면서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뭐하는가? 종들은 뭐하는가?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주인들이 전부 모여갖고 애굽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 이 종들은 뭐하는가 하면 조금 일찍 와가지고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삶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나눠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전에 들어가서 같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특한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고기까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좋았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19살 밑에 사람이 있습니까? 한쪽 귀 식마급 19금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주인과 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당시의 제사는 신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가? 육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므로 뭐가 되는가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그거지. 그동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눈에 찍어줬던 사람들과 마음대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그런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재밌죠. 그런데 딱 광야로 나오니까 뭐 그래요? 내 이웃의 아내도 뭐하지도 말라, 탐내지도 말라, 죽을 맛이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다가 못하게 하니까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뭐래요? 툭하면 애굽의 고기까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놔두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유대 왕국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할 때 선한 왕이 되는 기준이 뭡니까? 우상 두둑을 부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봅시다. 신앙인에게 우상이 존재하느냐 그 여부가 왜 중요할까요? 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여기 가보면 2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자,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뭐냐? 마태복음 7장 15절을 설명하는 15절 내용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16절에서 20절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뭐냐? 조금 아까 읽었던 21절에서 23절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찬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노래도 열심히 불러요. 그걸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 줄 아십니까? 돈도 얼마나 드렸고 시간도 얼마나 드렸고 그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차원하게 하는 이유는, 음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음악이냐 아니냐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받지 않는 소용이 없어요. 가인 자기 정성을 드렸어요. 그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 어쩌면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드렸을지 몰라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삼립대학을 다니기 전에 사회대학을 좀 다녔어요. 근데 그 대학을 다니는데 교양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40대 중후반 되셨어요. 어느 한 여학생을 다 지키더니 너 노래 한번 해봐라. 얘가 딱 나오더니 성악이 좀 보이고, 교수님 40대시죠? 그럼 40대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노래를 하나 구성지게 쫙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우리 40대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은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예술 가곡을 듣고 싶었어. 누구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교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려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죠. 제사 지낼 때 피자를 올려놓는데. 왜? 떡을 올려놓으면 애들이 안 먹거든. 피자는 먹거든. 여러분들 그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죠? 맨 처음에 이제 이 혼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다 문 밖으로 나갑니다. 뭐 하라고요? 귀신들이 오셔서 마음껏 잘 드시라고. 근데 뭐를? 피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누굴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알고 보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락지나 뭐 귀걸이 이런 거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링요법이라는 책을 한번 사진 말고 살펴만 보십시오. 요게 간이랍니다. 심장, 비장, 폐, 요게 콩팥. 근데 이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요게 이게 휜데요, 손가락이. 그래서 이제 어디가 안 좋으냐에 따라서 손가락 모양이 달라진답니다. 근데 이 심장이 너무 막 탁탁탁탁 뛰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너무 툭툭툭툭 뛰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게 금인지 음인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그냥 정해봅시다. 금을 끼면 진정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너무 팍팍팍팍 뛰어가지고 막 너무 빨리 뛰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금을 끼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뿔크득 뿔크득 그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은을 끼워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요법 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은반지를 두 개 껴라 뭐 뭐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진정시켜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잘 안 뛰어서 문제인 사람이 더 진정시키는 금을 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쇠붙이를 어디다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의 몸의 반응이. 예를 들어 좌석을 갖다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모르고 막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돼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뭐는 된다고요? 중간은 간다. 잘 모르고 쇠붙이를 붙이느니 뭐 하지 말라고?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것이 지키게 되면 전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뭐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됐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어떤 유혹을 받았느냐? 자기가 우상이 되라는 유혹을 받았느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우리 교단에 노래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외부에 나와서 했답니다. 거기 봉사로 나갔던 분이 그런 얘기예요. 와, 아이돌 그룹 저리 가라 해요. 노래 부르고 났는데 막 청년들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고 난리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겠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임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찬양 다 받아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1970몇 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우리 대충에서 나온 그 음악 지침에 보면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손짓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노래 부르면서 막 하면 사람들은 뭐해요? 내 모습을 보죠. 이야 멋있다. 그래서 복장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무 화려하거나 드러나는 옷을 입지 마라. 오로지 누구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라. 요즘 그런 거 없죠?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올라가서 몸짓 다 하고 손 들고 막 눈길을 끌려고 막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리보기별 1권 80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계시로 보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은 몹시 아팠다. 다시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계시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증언 1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버리라고 그러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마귀가 만든 최초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마귀가 그가 루스벨 천사장이었을 때 어떻게 그가 마귀가 되는가? 자기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선한 왕들이 나서서 뭐 하면 됐습니까? 군사들 시켜서 두들겨 부시면 됐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아, 이 문제가 큽니다. 제가 음악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음악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과 예언의 시를 통해서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이 음악을 못하게 하면 나는 교단을 떠나겠습니다. 재림교단이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데라면 난 떠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무상이에요. 왜? 버리지 못하니까. 화립 부인이 처음 본 계시가 뭡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여행할 때는 이것저것 다 싣고 갔어요. 가다 길이 점점 좁아지니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던 것 가운데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뿐일 뿐입니까? 우리의 품성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 뭐 해야 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음악이 잘못됐어 버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하라? 찍어가 아니라 뽑아버리라. 손은 찍고 눈은 뽑고 눈을 찍으면 이게 같이 찍혀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하와에게 뭐라 그러니? 이것을 먹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어떻게 우상이 되게 할까요? 아까 읽었던 22절, 7장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바꾸면 뭡니까? 내가 뭐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요. 저는 제가 합창 지휘할 때 교회 학교에서 합창 지휘할 때 돌아서서 인사한 적이 없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배 특창하면 어떻게 하죠? 탁 지휘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인사하죠. 이거 안 했어요. 그냥 슬며시 내려가 앉았어요. 돌아서서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멘을 곧대 합니다. 기다렸다가. 근데 그냥 슬며시 내려가니까요.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올린 찬양으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태도도 중요해요. 겸손한 태도.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뭐 잘한다고 이렇게 뻐기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봅시다. 오늘 이 강의가 제가 알기로는 12시 반까지예요. 그죠? 예. 한 시간 남았네요. 이게 참 좋습니다.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화이시 말하는 이 우상으로서의 음악이란 뭘까요? 화이시 주장하는 음악에 대한 얘기를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교회 증언 1권 497페이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악이 악용되지 않을 때에는 큰 축복이 되지만 그릇 사용될 때에는 무서운 저주가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악용되지 않을 때에는 뭐가 된다고요? 축복인데 그릇 사용되면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음악에도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아까 둘째 계명에도 뭐가 있었죠? 축복과 저주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우상의 문제는 잘 다루면 뭐가 됩니까? 축복이 돼요. 잘못 다루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축복으로서의 음악 봅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93페이지. 음악은 거룩한 목적에 도움이 되고 순결하며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의 사상을 높이며 영혼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생각을 일깨우는 데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주로서의 음악은 뭘까요? 교회 증언 1권 505페이지.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음악입니다. 흔히 사단이 영혼들을 사로잡는 가장 매력적인 기구 중 하나이다. 제가 이 여기 강의 또 하게 되면서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나 싶어갖고 저희 집엔 테레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뭐 좀 다운을 받았어요. 그 뭐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딱 한 번 들었는데 한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맹맹도는 거예요. 그 음악이 딱 듣자마자 귀에 탁 와서 뱉혀요. 제가 한 며칠을 제가 들어봤어요. 아, 머리가 아파가지고 전 그 음악을 안 듣다가 들으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을 확 사로잡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외박을 갔다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외박을 갔다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테레비를 틀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가수가 나오더니 제가 이 노래는 처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고 불렀어요. 근데 기숙사에 왔더니 형들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 번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노래를 따라 불러요.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남용되면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만과 허영과 어리석음으로 이끈다. 남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 허영, 어리석음으로 이끈다.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헌신과 기도의 위치를 대신하도록 허용되면 그것은 무서운 저주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음악의 어떤 그 능력들이 우리의 기도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음악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증언 1권 497페이지의 표현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릇 사용될 때에는 그랬어요. 아, 처음에 보면 음악이 악용되지 않을 때에는 그랬어요. 음악이 악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좀 소극적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얘기는 그릇 사용되는 음악이 아니라면 모든 음악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살피면 될까요? 그릇 사용되는 음악만 살피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 보면 그릇 사용될 때에는 그랬어요. 이거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좀 적극적이에요. 아까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릇 사용되는 음악이 무엇인지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릇 사용되는 음악이 아니라면 모두가 축복이 되니까. 그럼 그릇 사용되는 음악이란 어떤 것일까요? 화이시 말하는 음악은 세속 음악과 종교 음악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인근에 있는 어느 여집사님이 왔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남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그것도 아주 지도자급 사이에서 생겼어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이 어떨까요? 이건 꺼내기도 힘들고, 말을 꺼내기도 힘들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힘들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해요.
다 아는데 이때부터 이분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찬미를 불러도 찬미가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그 왼수 같은 얼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감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음악 치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래서 조금 압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저 음악 치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모차르트 음악 가운데서 태교 음악에 태교에 좋다고 하는 음악 모아놓은 CD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줬습니다. 요거를 일주일 동안 매일 그냥 틀어놓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오락성이 강한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의 차이가 있어요. 오락성이 강한 음악은 탁 들으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즉시 반응이 와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며칠 가지 않아서 시큰둥해져요. 재미없어져요. 자극적인 음식이 그렇죠. 애들이 떡볶이 좋아한다고 해서 떡볶이를 하루 세 번 한 일주일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주일간 계속 주면 오늘 아침은 치즈 떡볶이 뭐 점심에는 정통 떡볶이 저녁은 뭐 계속 주면 못 먹어요. 자극적인 것들은 그래요. 그러나 밥은 그 밋밋하고 아무 맛도 없는 밥 그거는 평생을 먹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어떤 소설 연애소설 딱 잡으면 무협지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서라도 다 읽어야 되죠. 성경책은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딱 좋죠. 두께도 적당해서 그 다음 졸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계 삼아 대면 돼요. 애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재미없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200번을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주일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CD를 또 하나 줄 테니까 그 다음 걸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일주일을 계속 들으니까 맨 처음엔 그 음악을 들을 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 계속 들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귀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변화가 생겼어요. 이분이 열흘 만에 기도가 되고 열흘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기도가 되고 성경이 읽어지더랍니다. 음악은 좋은 음악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음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이냐 어떤 음악을 즐길 것이냐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학설이 있는가 하면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을 들려주면 수학 과학 성적이 올라간다. 그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두 그룹을 나눠놓고 음악을 들려준 다음에 시험을 보는 그런 실험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음악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강남 스타일 4분짜리 노래 하나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한답니다. 근데 이 숭실 그 뭐 연구소에서 그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놨는가 밑에다가 그런데 꼭 보면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곡을 듣고 나면 심박수가 30분 조깅했을 때와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음악은 뭐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뇌파 이런 데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이시 말하는 음악은 이것은 예배용 음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상으로서의 음악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우상 숭배자는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럼 우상으로서의 음악은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가 더 급해요. 여러분들 그걸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릇 사용되는 음악이 지닌 문제점이 뭘까요? 교회 증언 1권 505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일지라도 흔히 그들은 그들의 천박한 대화와 음악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에 욕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천박한 대화하지 마십시오. 천박한 대화는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미안해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한모 씨의 겉모습을 보고 제가 욕을 했다고 합시다. 너는 원충이 같애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습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한모 씨의 얼굴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네 원숭이. 그럼 곧 그것은 누구에게 욕을 돌리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을 읽어보면 이 전쟁을 할 때 상대 왕의 시신을 절대로 해가 지고 난 다음까지 달아두지 말라 그래요. 그 당시의 법은 뭐냐면 상대 나라를 적국을 쳐서 죽이면 그 왕을 매달아 놓고 새들이 뜯어먹고 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형상 속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람을 헐뜯는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넌 우리 욕 보면 뭐 개아들 소아들부터 시작해서 많죠, 그죠? 근데 요즘 욕들 보세요. 욕들을 보면 거의 성과 관련된 욕이 많아요. 성은 뭡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탄생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의 성생활을 통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천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나의 출생을 저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을 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조상들의 조상이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천박한 말들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욕을 얻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천박한 대화와 음악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천박한 대화와 음악의 선택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말씀이요. 거룩한 음악은 그들의 취미에 맞지 않는다. 삼육중고등학교가 언제부턴가 변했어요. 제가 삼육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땠는가 하면 이제 체프를 강당에서 하면 바깥에서 들으면 사부 합창이 들렸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애들이 찬미가를 보고 테너 베이스 엘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영남 삼육에 있을 때 제가 좀 괴팍한 선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교과서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은 찬미가 가지고 가르쳤어요. 1학기 때는 지휘법을 찬미 보고 지휘하는 걸 가르쳤고 2학기 때는 한 명씩 나와서 사부 합창을 만드는 걸 직접 해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다 교회들이 작잖아요. 일요일 교회는 지휘자를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쓰지만 우린 그렇게 못하니까 나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찬미가 정도는 애들이 사업으로 쭉쭉 해냅니다.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그것이 화음이 돼서 쫙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교직을 딱 떠나고 난 다음부터 영남삼육이 변했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저를 만나더니 아 요즘은 참 예배 시간에 특창 듣는 게 싫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전엔 애들이 겸손하게 나와서 거룩하게 불렀는데 요즘은 애들이 딱 나와서 어깨를 딱 펴고 흔들럭거리면서 하는데
영 거룩한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악들이 CCM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만보 근원 주 하나님 이런 거 부르면 애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CCM만 나오면 그때부터 노래를 불러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악보 보셨어요? 악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찬미가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부르기 쉽고 뭐가 더 어려운가? 요즘 나오는 CCM의 리듬은요, 악보 보고 박자 치면서 쫓아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냥 남 부르는 거 따라 응얼응얼 하면 가지는데 혼자서 하나를 못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찬미가는 어렵고 그런 노래는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에 드려지는 찬미가 그들의 취미 활동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안 좋아하는 것이냐 내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생각이 먼저냐면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특창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연습할 때 야야 무슨 노래 할까? 야 이거 하자. 아 그거 재미없어. 딴 거 해 딴 거 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재미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를 뭘로 따지는가 하면 재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럼 그냥 같이 모여 앉아서 친교회 하는 거예요. 친교회. 하나님하고 친교회 하는 거예요. 친교회 시간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란 여러분들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시편 2편에 가보세요. 시편 2편에 가보면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될 때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든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앞에서는 어때요? 두렵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예배는 깨어지는 겁니다. 증언 1번의 말씀 좀 더 봅시다. 나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보게 되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심판 때 이 모든 영감의 말씀들은 거기에 유의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지금 이 얘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 뭐 할 거라고요? 정죄할 것이라고요. 아,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마음에 많이 정말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잘못된 음악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욕을 돌립니다. 이것은 셋째 계명을 범합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노래를 가볍게 마구 취미 삼아 부른다면 그것은 곧 무엇이 된다 하면 셋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한 음악은 취미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안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세상을 담는 겁니까? 세상과
다른 겁니까?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 보면 가장 위험한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러니까 뭐해? 이해해 줘야 돼. 그런 거야. 변화가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천박하게 대화하고 잘못된 음악을 선택하면 셋째 멍을 뽑아는 것이고 내 취향에 따라 찬양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우상이 되어서 그 음악이 우상이 되어서 되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둘째 계명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곧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뭐 저는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 조금 더 하도록 해봅시다. 예, 12시에 시작하십시다.